네, 안녕하세요, 세팅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같은 경우는 GT밥에서 거지가 되는 방법을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먼저 거지가 되려면은 거지에 걸맞는 복장과 딥이 필요합니다. 어떻게 하면은 최대한 지저분한 티를 얻을 수 있는지. 오, 이런 거 좋아. 이 색깔 가운데 지금 이상한 사람 얼굴이 있는데 그래도 일단은 이걸 받아보겠습니다. 아니 문방님 뭐야. 와, 진짜 상남자. 자, 그러면은 다 같이 한 컷 찍어볼까요? 준비하시고 찰칵 됐어요. 다음에 준비할 게 뭐냐, 저희의 아지트입니다. 인터넷 금융의 서비스 매매시대 두 번째 2인승의 2인승이 아니라 차고 두 대짜리의 남 락포드 아파트 13. 위치만 보면 생각보다 괜찮아요. 뭐 색깔도 민트에다가 여기쯤입니다. 8만 달러에 구매 클릭. 자, 보시면은 저희 집 앞에 도착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보시면은 민트색으로 포인트가 되어 있고요. 1층, 2층까지 있고 여기 앞에 나름 길도 있어요. 8만 달러짜리인데 이 집주인분이 앞에서 기다리고 있는 모습. 반갑습니다. 제가 오늘 새로운 사람이고요. 재질을 보시면은 뭔가 살짝 컨테이너 같은 느낌이 살짝 들어요. 이 컨테이너 같은 느낌. 옆에 보시면은 집이 많이 낡았는데 그래도 괜찮습니다. 이 정도면은 8만 달러면은 제가 계산해 볼게요. 대충 8천만 원에서 1억 정도. 여기는 남의 집 창문이야. 이 발사. 그렇지. 근데 굉장히 깨끗해요. 집 주변에 뭐 쓰레기 같은 거 없고 1억 있는 거지. 아니 솔직히 뭐였지? 자가가 있으면은 거지는 아니거든요. 근데 이거 너무 급하니까. 여기 나름 차고도 있어요. 그렇다면은 제가 시민차를 뺐다가 차고에 한번 들어가 볼게요. 나는 거지니까 내 소유의 차는 없는 거야 지금. 아하. 자, 품격 있는 거지를 위해서 단 두 대밖에 주차가 불가능한 차고를 소개시켜 드립니다. 넓적한 내부 공간, 나름 노트북도 있어요. 이거는 제가 이따가 집에 가져가겠습니다. 집 안으로 어떻게 들어가지 근데? 오, 여기 문이 있다. 8만 달러짜리 집 보시면은 내부가 굉장히 단촐하네요. 테이블 나름 준비가 돼 있습니다. 앉아서 밥 먹을 수 있어요. 여기 뭐 화초 같은 거 있고 이거는 근데 기본적으로 있던 거고 냉장고 나름 있어요. 가스레인지 준비돼 있고 여기서 요리가 가능한 모습. 근데 생각보다 너무 괜찮은데? TV가 사이즈가 조금 작아요. 하지만 킬 수 있을 겁니다. 자, 지금 TV 보시면은 라즈로 있죠? 제치 가운데에도 라즈로가 있는 것을. 그리고 천장 같은 경우는 굉장히 품질이 좋지가 않아요. 여기 내부 들어볼게요. 같이 살고 있는 팀원분들이 자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니 이거 풀스가 있는데 여기? 은근 잘 사는 거지. 방이 여기 하나고 화장실. 이 지금 안에 누구 있어요? 아, 공백님 안에 지금 사람이 있는데 제가 재촉을 하면 안 되겠죠? 이 파랑색으로 이제 포인트가 된 모습. 이 거울 나름 디테일 괜찮고요. 생각보다 깨끗해요. 일단은 아파트 나가볼게요. 저희가 이제 이 집에서 먹을 식량을 구해와야 됩니다. 음식을 어떻게 구합니까? 동량? 아하. 여기쯤에 괜찮을까? 자, 여러분들 여기 어때요? 여기 터 동량 준비. 아하. 여러분들 감정 잡으세요. 감정. 빨리 슬픈 표정 지어. 우리는 지금 세상에서 제일 불쌍한 사람이야. 아픈 줍쇼. 오! 저기 있는 대머리 분이 저희에게 돈을 뿌리고 있어요. 지금 이곳에는 노숙자들이 5명 정도 모여 있습니다. 이들은 일주일 동안 아무것도 먹지 못했어요. 아니, 저쪽에 보시면 닉네임이 지오디오인 노루가 보이는군요.